각국의 장갑차들을 살펴보면 대전차 로켓 지뢰 등 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에는 차체의 장갑을 두껍게 두르고 방어력을 높이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탑승 인원의 생존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두꺼운 장갑 탓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꼽히는 장갑차들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집중적으로 운용하는 이 독특한 장갑차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장갑차가 무거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그 전에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은 리얼 웨폰 제작진을 웃게 합니다. 그냥 웃기만 할까요? 보병을 전쟁터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개발된 장갑차를 APC, Armored Personnel Carrier, 즉 병력 수송 장갑차라고 하죠. 소총과 기관총탄, 포탄, 파편 등으로부터 승무원과 수송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장갑을 갖췄는데 이게 엄밀하자면 그만큼의 장갑만 갖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력 수송 장갑차는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 바로 코앞까지만 병력을 수송해서 내려주고 싹 뒤로 빠지는 역할이에요. 장갑차는 병력 수송만 하고 전투는 보병하고 전차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장갑차의 방어력이 높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라고 그러죠. 내려만 주고 도망갈 동안 적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또 이게 어디까지 가서 내려줘야 되냐도 이게 생각만큼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실전에 돌입하면은 내려주고 빠질 걸로 생각했던 장갑차도 본의 아니게 전투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갑차의 생존성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눈여겨볼 이스라엘의 경우 병력 손실에 굉장히 민감했는데요. 주변의 적대 아랍 국가들의 인구의 3%에 불과한 인구를 가졌기 때문에 한 명의 병사라도 항상 아쉬웠습니다. 또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개발 방향도 병사의 생존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른 나라보다 더 크고 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장갑차 운용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원래는 미국에서 장갑차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미국제 장갑차를 많이 사용한 시기가 대략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인데 이때 대량으로 수입한 장갑차가 바로 M113입니다. 뭐 이건 거의 서방세계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M113의 방어력이 실전에서 필요로 하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었죠. 사실상 7.62mm 경기관 총탄보다 센 거를 맞으면 그냥 이쪽에서 펑, 저쪽에서 펑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펑펑 뚫려버리는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실전에서 차량 한 돌 때치고 탑승 병력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거의 전매특허처럼 독특한 장갑차 개념인 중장갑 보병 수송차, 즉 HAPC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장갑이 튼튼한 퇴역 전차의 차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장갑차 개발에 접근한 결과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특유의 초중장갑 APC, 즉 HAPC입니다. 무거운 APC란 얘기죠.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구형 전차의 차체를 개조해서 HAPC를 만들기로 하는데 그 첫 타자가 바로 영국에서 수입했던 센츄리온 전차를 개조한 나그마촌이었습니다. 센츄리온은 구식이지만 꽤 맷집이 튼튼한 전차 중에 하나라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이 장갑차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실전 운용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변화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해요. 전차에서 포탑을 없애버리면 그만큼 빈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병력들이 탑승할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얹은 거죠. 그리고 포탑이 빠진 무게만큼 장갑을 새로 두른 이런 식이기 때문에 원래 무게인 52톤 정도의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승무원 2명에 탑승 병력은 최대 10명 정도가 됐고요. 차체 맷집이 좋아지고 또 이게 전차가 베이스다 보니까 반응 장갑도 마음 놓고 추가 장착할 수 있다 보니까 RPG-7 정도의 피격에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높은 방어력을 갖추게 된 거죠. 이만 해도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획한 T-54, 55 전차를 개조해서 아크자리트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센츄리온은 아무래도 오래된 전차예요. 이스라엘도 60년대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중에 노획했고 상대적으로 부품 같은 걸 구하기가 쉬운 T-54 계열로 이제 갈아탄 거죠.
특히나 또 T-54-55는 여러 차례 중동 우주에서 많이 노획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개조가 두 번째가 되니까 이제 장인급 실력을 뽐내는데요. 아크자리트는 더 철저히 개조를 했습니다. 차체를 이전보다 낮게 만들었고, 물론 이게 원래 차체가 낮은 것도 있지만 탑승 병력은 승무원 3명과 보병 7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차체 후방으로 병력이 내릴 수 있게 개조했습니다. 그전에 나그마총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서 타였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뒤에 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병력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원래 엔진이 뒤에 있는 차기 때문에 뒷문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엔진은 뒤에 놓으면서도 엔진 옆으로 병력들이 지나갈 수 있게 통로를 만들고, 문도 원래 좁아서 문을 만들 수 없는 공간에 일부분을 위로 쫙 열리게 해가지고 통로를 트는 아주 정말 신박한 방법으로 뒤로 내릴 수 있게 개조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생존성과 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죠. 그래서 무게는 얼마였느냐? 약 44톤이었는데요. 나그마총이 52톤이었던 거에 비해서 가볍긴 한데 원래의 T-54-55가 아마 40톤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원래보다 무거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방어력은 굉장히 높아진 셈입니다. 개조된 장갑차들의 무장은 어땠나요? 예, 이 개조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신기한 게 차량의 무장에는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앞서 소개한 장갑차 둘 다 무장이라봐야 7.62mm 기관총을 다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랬냐면 병력 수송 장갑차는 원래 임무인 수송과 보호에 집중하는 편이 낫고 화력은 전차에 집중하자, 그런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생각은 다른 나라들의 실전 사례와는 사실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스라엘은 8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중장갑 HAPC들을 꾸준히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나그마촌의 베이스가 된 센츄리온도, 아크자리트의 베이스가 된 T-54-55도 모두 이제는 노후화가 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조 기반이 되는 차량의 재고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2008년부터 이스라엘이 새로 만들고 있는 차량이 바로 나메르입니다. 이전까지는 안 쓰게 된 잉여 도태전차들을 개조해서 운용해 왔다면 새롭게 등장한 나메르는 아예 메르카바 마크4 주력전차의 차체를 베이스로 새로 생산한 차량입니다. 승무원 3명과 병력 9명이 탑승하고요. 이제 무게는 얼마일까요? 앞서 소개된 장갑차들은 장갑차로서는 굉장히 무겁다고 했잖아요. 나메르는 더합니다. 무려 50톤? 아니 50톤이면 가볍죠. 60톤? 60톤 갖고도 무겁다고 안 합니다. 무려 63.5톤! 아이쿠. 흑표가 55톤이에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체급만큼 당연히 방어력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65톤인 메르카바 마크4보다 조금 작은 수준인데 이게 생각해보면 포탑이 없잖아요. 근데도 이 무게라는 얘기는 즉 차체 부분의 방어력은 메르카바의 차체보다도 확실히 우수할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력전차 뺨을 그냥 아주 때리는 그런 방어력인 거죠. 뺨이 좀 아프겠다. 나메르는 장갑 자체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거에 더해가지고 메르카바 주력전차에만 원래 달던 트로피 능동방어 장치까지 최근에 장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군이나 영국군처럼 해외 원정 목적으로 항공 수송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가볍게 만드는 것보다 어쨌든 맷집을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어쨌든 나메르는 세계에서 가장 보호가 잘 된 장갑차의 영광을 얻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무장도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기관총만 딱 하나 달고 끝내는 게 아니고 30mm 기관포로 이제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올 예정인 차륜형 장갑차 에이탄이 있는데요. 기존의 예. 장갑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몇몇 분들이 이게 차륜형 장갑차가 나오는데 의아해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맷집을 키우고 60톤짜리 장갑차까지 내놨는데 갑자기 왜 차륜형 장갑차로 가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방향을 바꾼 게 아니에요. 투트랙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투트랙이었던 게 전선에서 최전선까지 병력을 운반하는 병력 수송 장갑차는 이제 헤비급으로 점점 갔지만, 문제는 사실 장갑차가 필요한 경우가 기교회보다는 많거든요. 뭐 공병이라든가 의무수송 뭐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장갑차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다 뭐 50톤, 60톤짜리로 채울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M113 계열도 아직까지 몇백 대가 쓰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들도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시기가 오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형 차륜형 장갑차를 새로 개발해서 배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투트랙이고 예. 남해르에서 또 다른 새로운 장갑차도 개발 중인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남해르 자체가 아직 실전 배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차량이고 지금도 생산 중이기 때문에 아마 뭘 한다 그러면은 남해르를 또 개량하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장갑차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차하고 보통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메르카바 이후에 주력 전차를 뭐를 조달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바뀔 문제라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 동안은 딱히 변할 일이 없고 뭐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봐요.